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이입니다. 오늘은 근대 문학 단편 소설 김유성의 가을, 조명희의 이쁜이와 용이, 이익상의 금음달 세 편을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울한 사회 현실만큼 어렵게 살았던 이들에게도 속 깊은 사랑이 있고 희망의 끈앞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작가와 작품에 관해서는 작품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가을, 김유성. 내가 주제서에까지 가게 될 때에는 나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나는 조금치도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복만이는 제 아내를 제 손으로 직접 소장수에게 판 것이다. 내가 그 아내를 유인에다 팔았거나 혹은 내가 복만이를 꼬여서 서로 공모하고 팔아먹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우리 동네에서 일반이 다 아다시피 복만이는 뭐 나무 꼬임에 떨어지거나 할 놈이 아니다. 나와 저와 비록 담 하나를 이웃하여 살고 흉어물 없이 지내는 이런 터이지만 한 번도 저의 속을 터놓고 말해본 적이 없다. 하기야 나뿐이랴. 어느 동무고 간에 무슨 말을 좀 묻는다면 잘해야 세 마디쯤 대답하고 마는 그놈이다. 이렇게 귀찮은 얼굴에 내 천자를 그리고 세상이 늘 마땅치 않은 그놈이다. 오죽하여야 여전에는 저 아내가 우리에게 와서 울며불며 하소연을 다 하였으랴. 그 망할 건 먹을 게 없으면 변통을 좀 할 생각은 않고 부처님같이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았기만 한다고. 우두커니 앉았는 것보다 실은 말 한마디 속 시원히 안 하는 그 뚱보가 미웠다고. 그러면서도 아내는 돌아다니며 양식을 구워다 매일 남편을 공경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복만이를 내가 꼬였다 하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날 매매계약서를 내가 대서로 써준 그것뿐이다. 점심을 먹고 내가 봉당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노라니까 복만이가 찾아왔다. 한 손에 바람에 나붓기는 공문서 작성에 쓰는 민홍지 한 장을 들고 내 앞에 와 딱 서더니 여보게, 자네 기약서 쓸 줄 아나? 기약서는 왜? 아니 글쎄 말이야 하고 놈이 어색한 낯으로 대답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곁에 다른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거북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나흘 전에 놈에게 조용히 들은 말이 있어서 오, 아내의 일인가 보다 하고 얼른 눈치채었다. 쌀이문 밖으로 놈을 끌고 나와서 그 귀 밑에다 자네 옆편네에게 무슨 일 생겼나? 엉. 놈이 단마디 이렇게만 대답하고는 두레두레한 눈을 굴리며 뭘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 물 건너 사는 소장수에게 팔기로 됐네. 술집 제순네가 소개를 해서 지금 주막에 와 있는데 자꾸 기약서를 써야 한다고 그래. 그러나 누구 하나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자네에게 가서 써가지고 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왔어. 자넨 학교 좀 다녔으니까 쓸 줄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 집에 먹이 있나 붓이 있나? 그럼 하여튼 나하고 같이 가세. 맑은 시내에 붉은 잎을 담그며 일찍이 바람이 오르내리는 늦은 가을이다. 시든 언덕 위를 복만이는 묵묵히 걸었고 나는 팔짱을 끼고 그 뒤를 따랐다. 이때 저거나마 내가 제 친구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말려보고도 싶었다. 다른 짓은 다 할지라도 다섯 살 된 지아들 영덕이를 생각하여 아내만은 팔지 말라고 사실 말려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먹여주지 못하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말하기 좋아 이러쿵저러쿵 찌꺼리기도 어려운 일이다. 맞붙잡고 굽느니 아내는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 돈으로 잘 먹고 이렇게 일이 빌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복만이의 뒤를 따라가며 나는 도리어 나의 걱정이 더 큰 것을 알았다. 기껏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털어서 쪼개고 보니 내 몫으로 겨우 벼 두 말 가옷이 남았다. 물론 털어서 빚도 다 못 가린 복만이에게 되면 좀 나을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우리 식구가 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고대로 캄캄하다. 나도 올 겨울에는 금점이나 좀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투전을 좀 배워 노름판으로 쫓아다닐까? 그러자면 미천이 될 터인데 돈은 없고 복만이 같이 내답할 아내도 없다. 우리 집에는 옆편네라곤 병든 어머니밖에 없으니 나이도 늙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 내 맘대로 하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에 잠겨 짜증나는 복만이더러 내 아내를 팔지 마라 어째라 할 여지가 없었다. 나도 일찍이 장가나 들어두었다면 이런 때 팔아먹을 걸 하고 부질없는 후회뿐으로 큰 길로 빠져나와 그럼 자네 먼저 가 있게 내 먹과 붓을 빌려가지고 곧 갈 테니 벼루도 있어야 할 걸. 나 혼자 밤나무 밑 술집으로 터덜터덜 찾아갔다. 달그의 똥들이 한산이 널어놓은 뒷마루로 조심스레 올랐으며 소장사란 놈이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하고 퍽 궁금하였다. 소도 사고 계집도 사고 이럴 때에는 필연 돈도 상당히 많은 놈이리라. 지게문을 열고 들었으니 첫째 눈에 띈 것이 밤보리 지도록 살이 디룩디룩한 그리고 험상궂게 생긴 한 애꾸눈이다. 이놈이 아랫목에 술상을 놓고 앉아 냉수 마신 상으로 나를 쓱 쳐다보는 것이다. 바지 저고리에 때가 쪼르륵 묻은 것이 거기다 재단에는 모양을 낸답시고 누른 병정 각반을 지올려 쳤다. 이놈과 그 옆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는 영득 어머니와 부부가 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좀 덜 맞는 듯 싶다마는 영득 어머니는 어떻게 되든지 간 그 처분만 기다린단 듯이 잠자코 아이에게 젖이나 먹일 뿐이다. 나를 쳐다보고 자칫 낯이 붓는 듯 하더니 아세 내려오슈 하고는 도로 고개를 파묻는다. 이때 소장사에게 인사를 붙여준 것이 술집 할머니다. 사흘이 모자라 여우가 못됐다니만치 수단이 있는 걸 찾아서 둘이 인사하게 이게 내 먼 촌 조칸데 소장 사고 돈 잘 쓰고 하다가 뼈만 남은 손으로 내 등을 투덕이며 이 사람이 아까 그 기약서 잘 쓴다는 재봉이야. 그 뉘댁인지 우리 인사합시다. 이 사람은 물 건너 사는 황급풍이라고 부르오. 이놈이 바로 우자스럽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거는 것이다. 나도 저 못지않게 떡 버티고 앉아 이 사람은 하고 이름을 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10년 전에는 땅마직이나 조이 있었던 것을 명백히 알려주니 그건 안 듣고 하는 수작이 기약서를 써달라고 불렀는데 수고스럽지만 하나 써주기요. 망할 자식, 이건 아주 딴소리다. 내가 친구 복만이를 위해서 왔지 그래 재간놈의 명령에 왔다 갔다 할 겐가. 이 자식 모척 시큰둥하구나 생각하고 낯을 찌푸려 모로 돌렸으나 우선 한잔하기유 하면은 두 손으로 얼른 안 받지도 못할 노릇이었다. 복만이가 그 웃음이선 얼굴로 시근거리며 달겨들 때에는 벌써 나는 석 잔이나 얻어먹었다. 얼거한 손에 다 모자라진 붓을 잡고 소장사의 요구대로 그려놓았다. 매매 계약서 일금 50원야라. 위금은 내 아내의 대금으로서 정이 영수합니다. 갑술년 10월 20일 조복만 황거풍전. 이렇게 복만이의 지장을 찍어주니 어디 한번 읽어보우 한다. 그리고 한참 나를 의심스레 바라보며 뭘 생각하더니 그거면 고만이요
만일 내 중에 조상이 돈을 해가지고 와서 물러달라면 어떡하오? 하고 눈이 둥그래서 나를 책망을 하는 것이다. 이놈이 소장에서 하던 버릇을 여기서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도 어이가 없어 나도 벙벙이 쳐다만 보았으나 옆에서 복만이가 그대로 써주라 하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는 물러달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제서야 조끼 단추 근육에 굵은 쌈지끈으로 목을 매달린 커다란 지갑이 비로소 움직인다. 1원짜리 때묻은 지전 뭉치를 꺼내들더니 손가락에 연신 침을 발라가며 앞으로 세어보고 뒤로 세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들고 또 침을 발라가며 공손히 세어본다. 이렇게 후줄근이 침을 발라 샜구만 복만이가 또다시 공손히 바르기 시작하니 아마 지전은 침을 발라야 장수를 하나 보다. 내가 여기서 구문을 한 푼이나마 얻어먹었다면 참말이지 성을 갈겠다. 5원씩 안팎 구문으로 10원을 챙긴 것은 술집 할머니요. 나는 술 몇 잔만 얻어먹었다. 뿐만 아니라 소장사를 아니 양득어머니를 오리박 공동묘지 고개까지 전송을 나간 것도 즉 내다. 고갯마루에서 꼬불꼬불 돌아내린 산길을 굽어보고 나는 마음이 저기 언짢았다. 한마을에 같이 살다가 팔려가는 걸 생각하니 도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게다가 바람은 매우 차근만 입은 옷은 호적 섬으로 뜰고 섰는 그 꼴이 가엽고 영덕어머니 잘 가게요. 아재 잘 계시유. 이 말 한마디만 남길 뿐 그는 앞장을 서서 사랫길을 살랑살랑 달아난다. 마땅히 서갈 길을 떠나는 듯이 서둘며 조금도 섭섭한 빛이 없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섰던 복만이조차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는 데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승같이 버석 서서는 눈만 끔뻑끔뻑 하는 것이 아닌가. 개자식 하루를 살아도 제 계집 1년만 근 10년이나 소같이 부려먹던 이 아내다. 사실 말이지 제가 여지껏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상냥하고 돌림성 있는 이 아내의 덕택이었다. 그런데 인사 한마디 없다니 개자식하고 여간 밉지가 않았다. 영덕이는 저 아버지 품에 잔뜩 붙들려 기가 올라서 운다. 멀리 간 어머니를 부르고 두 주먹으로 아버지 복장을 들이두드리다간 한번 지어박히고 멈실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시작한다. 소장사는 얼굴에 술이 잠뽕 올라 제멋대로 한참 짓거리더니 친구 신세 많이 졌수 이담 갚으리다 하고 썩 멋들어지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뒤툭뒤툭 고개를 내리다가 돌부리에 채끼어 뚱뚱한 몸뚱아리가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버렸다. 중턱에 내뻗은 소나무에 가지가 없었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고만 터져버릴 걸 요행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입맛을 다신다. 놈이 좀 무색한지 우리를 돌아보고 한번 빙긋 웃고 다시 내걸었을 때에는 영덕어머니는 벌써 산 하나를 꼽들었다. 이렇게 가던 소장사 이놈이 닷새 후에는 날더러 주제소로 가자고 내끄는 것이 아닌가. 사기는 복만이한테 사고 내게 찌다우를 붙는다. 그것도 한가로운 때면 혹 모르지만 남 한창 바쁘게 걸음쳐내는 놈을 좋도록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 하도 약이 안 오를 수도 없고 골이 난 김에 놈의 복장을 그대로 뜯어 밀어버렸다. 풀밭에가 털썩 주저앉았다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내 멱살을 바짝 조여잡고 소 다루듯 잡아끈다. 내가 구문을 받아먹었다든지 또는 복만이를 내가 소개했다든지 하면 혹 모르겠다. 기약서 써주고 술 몇 잔 얻어먹은 것밖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놈의 말을 들어보면 영득 어머니가 간 지 나흘 되던 날, 즉 그저께 밤에 자다가 어디로 없어졌다고 한다. 밝은 날에는 들어올까 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영 들어오질 않는다. 오늘은 꼭두 새벽부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비로소 우리들이 짜고 사기를 해먹은 것을 깨닫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다.
제 안에 간 것을 알려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죽는다고 애꿎나 짝을 들이대고 이를 부 갈아 보인다. 내가 팔았단 말이요. 날 붙잡고 이러면 어떡할 작정이지요? 복만이는 달아났으니까 너는 간 곳을 알겠지. 너들이 짜고 날 고랑떼를 먹였어, 이놈의 새끼들. 아니, 복만이가 달아났는지 혹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다니러 갔는지 지금 어떻게 한단 말이요? 말 마라. 술집 아주머니에게 다 들었다. 또 속이려고, 요 자식. 그리고 나를 논두개다 한번 매다 꽂아서는 흙도 털새 없이 다시 끌고 간다. 술집 아주머니가 복만이 간 곳은 내가 알겠으니 가보라 했다나. 구문 먹은 걸 도로 돌라놓기가 아까워 제 책임을 네 개로 떠민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소상사 듣기에는 내가 마치 복만이를 꾀어서 아내를 팔게 하고 뒤로 은근히 구문을 뗀 폭이 되고 만다. 하기는 복만이도 그 아내가 없어졌다는 날 그저께 어디로인지 없어졌다. 짜증 도망을 갔는지 혹은 볼일이 있어서 일갓집 같은 데 다니러 갔는지 그건 자세히 모른다. 그러나 동네로 돌아다니며 아내가 구워온 양식 돈푼 이런 자질에 한 빈양을 다 돈으로 갚아준 그다. 달아나기에 충분할 아무 죄도 그는 갖지 않았다. 영득이가 밤마다 엄마를 부르며 악장을 치더니 복이 딱하여 저큰 집으로 맡기려 갔는지도 모른다. 복만이가 저녁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어디서 먹었는지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 안뜰로 들어오더니 막걸리를 한병 내놓으며 이거 자네 먹게. 이건 왜 사와? 하여튼 출출한데 고마워이. 하고 나는 부엌에 내려가 술잔과 잔지 쪼가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둘이 봉당에 걸터 앉아서 마시기 시작하였다. 술한 병을 다 치우고 나서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짓거리더니 내 앞에 돈 1원을 꺼내놓는다. 저번에 수골 끼쳐서 그 예일세. 예라니? 나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얼굴을 이윽히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여전 대서려로 주는구나 하고 이쯤 못 깨달은 바도 아니었다. 남의 아내를 판 돈에서 대서려를 받는 것이 너무 무례한 일인 것쯤은 나도 잘 안다. 술을 먹었으니까 그만해도 좋다 하여도 두고 술사 먹게. 난 이거 말고도 또 있으니까 하고 굳이 주머니에까지 넣어주므로 궁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복만이도 영덕이도 우리 동네에서 볼 수가 없고 그뿐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걸본 사람조차 하나도 없다. 이런 복만이를 소장사 이놈이 날들어 찾아 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다. 멱살을 숨이 갑갑하도록 바짝 매달려서 끌려가자니 마을 사람들은 몰려서서 구경을 하고 없는 죄가 있는 듯이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 큰 개울깨까지 나왔을 적에는 놈도 좀 열적은지 슬며시 놓고 그냥 걸어간다. 내가 반항을 하든지 해야 저도 독을 올려서 욕설을 하고 곁고 틀고 할 텐데 내가 고분이 달려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저희 원대로 주제소까지 가기만 하면 고만이니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앞서고 뒤서고 십리길이나 걸었다. 깊은 산길이라 사람은 없고 앞뒤 산들은 울긋불긋 물들어 가끔 쏴 하고 낙엽이 날린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에 먼 봉우리는 자줏빛이 되어가고 그 반영에 하늘까지 불타오른다. 험한 바위에서 이따금 돌은 굴러내려 웅덩이의 맑은 물을 휘저어놓고 퐁 하는 그 소리는 실로 쓸쓸하다. 이 산에서 숙공이 푸드득, 저 산에서 암공이 푸드득, 그리고 그 사이로 소장사 이놈과 나와 노량으로 허위적 허위적 걸어간다. 또한 고개를 놈이 뚱뚱한 몸집으로 숨이 차서 시근시근 올라오니 그때는 노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풀밭에 펄썩 주저앉아서는 숨을 돌리고 담배를 꺼내고 그리고 무슨 마음이 내켰는지 날들어 다리 아프겠소? 우리 앉아서 좀 쉽시다. 하고 친절히 말을 붙인다.
나도 그 옆에 앉아서 주는 권련을 피워 물었다. 아직도 주제소까지 시오리가 남았으니 어둡기 전에는 못갈것 같다. 아까는 내퍼 잘못했수. 별말 다 허우. 그런데 참 복만이 간대 짐작도 못하겠수. 아마 모른 몰라도 덕냉이 즉큰 집에 갔기가 쉽지요. 이 말에 놈이 경풍을 하도록 반색하며 애꿎눈을 바짝 들이대고 끔뻑거린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런 계집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 그런다. 애초에 호라비의 몸으로 얼굴 똑똑한 아내를 맞아다가 술 장사를 시켜보자고 벼르던 중이었다. 그래 이번에 해보니까 장사도 잘할 뿐더러 아내로서 훌륭한 계집이다. 참말이지 며칠 살아보았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착착 붙임성 있게 굴고 정이 붙는 계집은 여지껏 내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나도 저를 위해 인조견으로 옷을 해 입힌다. 갈비를 들여다 구워 먹인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돈을 들였으면서라도 찾으려 하는 것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름이지. 내가 결코 복만이에게 돈으로 물러달랄 의사는 없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복만이 갈 듯한 곳은 좀더 알아켜 주어. 놈의 말투가 또 이상스레 꾀는 걸 알고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아무 대답도 않고 묵묵히 앉아 담배만 빠니까. 같은 날 같이 없어진 걸 보면 둘이 짜고서 도망간 게 아니유? 아니, 40리씩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짜고 말고 한단 말이유? 내가 이렇게 펄쩍 뛰며 핀잔을 주면은 그도 잠시 낭망하는 빛을 보이며, 아니, 일툰 말이지. 내가 복만이면 저 아내가 어디 간 것쯤은 알게 아니요 하고 꾸중 맞는 어린애처럼 어리광조로 빌붙는다. 이것도 사랑병인지 아까는 큰 체를 하던 놈이 이제 와서는 나에게 끽소리도 못한다. 행여나 여망 있는 소리라 들을까 하여 속 달게 나의 눈치만 보다가 덕냉이 큰 집이 어딘지 아우? 우리 삼촌 댁도 덕냉이에 있지요. 그럼 우리 오늘은 도로 내려가 술이나 먹고 내일 일찍이 같이 떠납시다. 그러기유. 더 말하기가 싫어 나는 코대답으로 치우고 먼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막 떨어지는 산골은 오색 영롱한 저녁 노을로 덮인다. 산봉우리는 숯째 이글이글 끓는 불덩어리가 되고 녹이 가득 찬 위엄을 나타낸다. 그리고 낮이기 들리느니 우리 머리 위에 치는 낙엽 소리. 소장사는 쭈그리고 눈을 감고 앉았는 양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모양이다마는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복만이는 덕냉이 즈큰 집에 있을 것 같지 않다. 이쁜이와 용이 지연이 조명희 1. 새마을 언덕배기 해묵은 감나무는 늦은 가을철을 접어들며 붉기도 하다. 지붕 마루터기마다 동그랗게 봉박아 놓은 고춧빛같이 맵고도 곱고 붉을 쑤여 있으랴마는 그래도 그 크고도 보암직한 봄이 이 가을 이 마을의 영화를 저울로 거두어서 선다 싶었다. 더구나 그 언덕 너머로 줄줄이 늘어선 포플라 나무들은 이 감나무의 붉은 빛을 반이라도 닮으려는 듯이 나날이 더 누르러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 붉은 잎 누른 잎이 소릿바람을 맞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제법 우수수 우수수 하고 물러나려 떨어진다. 가여운 일이다. 그 떨어진 잎은 다시 논들로 밭들로 뜰로 샘으로 이구렁 저구렁 이리저리 구를 뿐이로구나. 옹달샘 뚝성에 앉은 이쁜이는 바가지로 물 위에 뜬 단풍잎을 이리저리 가르며 물을 한 바가지 떠쓰는 동이에 담고 또 떠쓰는 담고 할지 어떤 때는 위에서 떨어지는 잎이 일부러 뜬 잎을 가르고 뜬 바가지 물 위에 뚝 떨어질라 치면 그는 얄궂다는 듯이 동그란 눈으로 언덕 위의 감나무를 헬끔 쳐다보며
감나무 잎도 참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원. 이런 때 빈 동이를 머리 위에 이고 샘뚝길 옆에 서서 말없이 빙글에 웃고 있던 죽늙은이 양순 어머니는 이 말을 받아 요새는 낙엽이 어찌 지는지 몰라. 아이고 난 누구라고 양순 어머니일세 언제 거기 와 계셨어요? 오시는 기척도 없이 내 뒷모양이 하도 태가 나고 이쁘길래 구경 좀 하느라고 그랬지. 아이고 원 양순 어머니도 사람을 말끝을 더 묻지 못하는 이쁜이의 포동포동한 두 볼은 이런 단풍같이 불그레 하여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물만 부기 시작하였다. 네 온 내가 해 입었니? 네. 치마 저고리 물빛도 곱다. 바느질도 서툴지 않구나. 저고리 물빛이 좀 짙은 것 같아요. 아니 짙을 것 없어. 분홍빛이 그만이나 해야지. 더구나 한창 낯살을 말하자면 치마에 남물이 좀 과하게 들었기도 하다. 저쪽 대답이 없을지 그는 혼자 있더라. 내 아버지 홀로 너를 저만큼이나 키워놓았으니 내가 여부귀였겠니? 얼른 사위를 보아야 할 텐데 좋은 사위를. 이내 이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 그는 무심코 사방을 돌아보다가 뒤에 오는 억수의 어머니를 보며 남이 물을 길러왔는데 왜 또 와? 당신은 왜 왔어? 이런 재기. 받아치는 말솜씨만 보아도 걱실걱실하고 말이 행락이 아닌 억수의 어머니다. 그는 동의를 샘뚝에 내려놓더니만 한바탕 떠들어댄다. 아이고 너 이쁜이로구나. 옷빛도 곱고 머리도 곱게 빗고 얼굴도 이쁜 이름과 같은 우리 이쁜이 언제 와서 물을 긴나? 어허 절시고 우리 이쁜이 서발가옷 삼단머리 발뒤꿈치 치렁치렁 어허 절시고 음전할시고 우리 동네 이쁜이 손뼉 장구를 쳐가며 무당 푸닥거리하듯 주워대는 억수의 어머니 푸념바람에 양순엔 좋아라고 흥흥허허 하는 웃음 따라내며 야단들이었다. 억수엔의 푸닥거리는 따라 나온다. 시집 가기도 늦었다. 어허 절시구 우리 이쁜이 남중일색을 얻으려나 혼현장부를 얻으려나 김부자 집으로 가려나 이부자 집으로 가려나 앞뜰에도 노석가리 뒤뜰에도 노석가리 분통같이 꾸민 방에 곱게 단상 들어앉아 시부모 공경하기 남편의 시중들기 어허 절시고 옥동자 금동자 낳고 끊임없는 입술에 부끄럼의 우박이 온몸에 퍼부어 내리는 듯이나 견딜 수 없는 이쁜이는 물동이를 어서어서 하는 듯이 머리에다 뒤집어이고는 그만 뺑소니를 치며 아이고 억새 어머니는 참 고약도 해 하고는 동이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끝으로 훔쳐 뿌리고는 또 뿌리며 달아난다. 걸음이 셀수록 몸동작이 잦아질수록 뒤에 따 늘어진 머리는 동작의 리듬을 따라 너풀거렸다. 참 좋은 처녀다. 최첨지가 딸 하나 잘 두었어.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다. 이를 즈음에 업신데 덮친다고 난데없는 마을 선머슴꾼이 산에서 나르는 나무짐을 지고는 쨍그름으로 이쁜이 옆을 지나치며 들떼어 놓고 부르는 노래다. 청치마 끝에다 목을 잘 끝매고서 죽여라 살려라 에행 에행 에헤이요. 노래 끝은 일부러 더 높이 질렀다. 바로 그 뒤 샘터에서는 헤헤 그리는 웃음들이 바글러 끌어올랐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이쁜이의 몸을 조롱의 샘 속에다 집어쳐 넣는 듯 하였다. 동의의 무리야 다 넘어 엎질러 없어지던 말든 쏜살같지만 닿는 그의 걸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었다. 저희 집 살림문 앞을 접어들자마자 바람개비같이 몸을 문 안으로 감추고 말았다. 그는 그 문턱 너머 땅 위에다 물동이나 메어 때리지 않았는지. 2. 용의가 최첨진의 집으로 머슴 오기는 석 달 전이었다. 누구나 머슴을 두르면 대개는 세전 세후에 두는 것이지 이같이 뒤늦게 두는 것도 아니요. 더구나 최첨진의 형세쯤으로는
둘 처지가 못되는 터이며 또한 최첨지가 나의 50이 넘었을 망정 장정 부럽지 않기에 아직도 기운이 정정한 터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까닭은 올 늦은 여름에 최첨지가 하루는 밤을 새어가며 보리방아를 짓다가 무거운 물방아채가 내려질리는 바람에 몸을 잘못 놀리다가 허리통을 그만 되게 얻어 맞아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기는 하였으나 아주 병신이 되었으며 아직도 다친 것이 쾌히 낫지를 못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자기 집 농사일이 가깝하여 생으로 구부러진 허리를 작대기 힘으로 버티고 문밖 출입을 하루 한 번씩은 하는 터이다. 생애 가장 중한 농사를 중동무이하는 수도 없고 또한 남의 품을 이루 사서 댈 수도 없는 터이다. 이리하여 용의를 닮았음으로 두었다가 이내 눌러둔 터이다. 하루하루 품팔이로 이골 저골로 떠돌아다니던 떡거머리 총각 용의가 이 마을 앞 주막을 지나다가 우연히 말이 되어 이 최첨진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하러 오던 첫날 저녁이다. 어스물에 한 봉당에 최첨지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최첨지의 마누라라고 생각하였던 부엌에서 밥을 짓던 옆편네가 밥상을 들이다가 봉당 머리에다 놓고는 돌쳤으며 도망그름으로 달아나 버리고 만다. 돌쳤은 그의 뒷궁둥이에는 따서 내린 머리꼬리 치렁치렁하였다. 용의의 가슴 속에는 희미한 무슨 빛이 번떡이는 듯이 무엇이 느껴졌었다. 주인 영감의 딸인가 하는 의심이 들며 얼른 알아맞히고자 하는 생각도 핑핑 돌았다. 그는 또한 속으로 나이도 꼭 들어보이는데 제기랄 할. 이 제기랄 할이란 말의 뜻은 줄인 범위 날 고깃덩어리를 본 듯한 총각의 마음 속에 어떤 검은 그림자가 어리됨을 말함이었다. 그러나 배가 고팠던 터라 한참 밥을 퍼넣기에 딴 생각은 없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판이었다. 물 위에 띄운 바가지 소리가 그릇전에 부딪히느라고 달그랑달그랑 하고 난다. 그는 무심코 쌀이문 쪽을 바라볼 때 마주 비친 달빛에 달빛같이 희게 번뜩 뜨이는 얼굴은 아까 보던 처녀의 얼굴이었다. 오냐, 참 괜찮게도 생긴 모양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검은 욕심의 빛이 더 한층 짙어지며 그 검은 마음속에는 처녀의 얼굴이 둥근 달같이 뚜렷하게 바뀌게 되었다. 이러고 난 뒤 날이 갈수록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보이는 처녀의 그림자는 모로도 보이고 뒤로도 보이고 또는 바로도 보일 때도 많았다. 분명히 보았다. 기막히게 마음에 드는구나. 그런데 의심 없이 이제는 그 용모를 잘 알았다.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구나. 그러나 마음만 들뜨면 소용이 있나? 그런데 하는 쌈싸울 전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노릇이다. 3. 이 뒤부터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첨진의 일과 이번의 일을 알려고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만 어느 입에서든지 나오기만 하면 귀가 번쩍 뜨이고 번쩍 뛰었다. 언제는 동네 일꾼들과 같이 일들을 하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쉴 때이다. 그때도 마침 이번인의 이야기들을 하다가 나 젊은 새똥 아버지가 용의를 놀리는 말이다. 총각, 자네 최첨진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다네 그려. 사람을 공연히 놀리지 마소 하고 그 말을 부정하였으나 속으로는 빈말이라도 듣는 것이 퍽이나 반가웠다. 이때 옆에 앉았던 중늙은이 먹돌 아버지는 자연스러운 말로 실상이야 뭐 저 총각 같은 사위만 얻어도 잘 얻는 셈이지. 고맙기 짝이 없는 이 말에는 그만 수줍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려 딴전을 아니 볼 수 없었다. 이런 때 또 옆에 앉았던 까까머리 면석이 퇴물 통칭 박석이란 자가 질투스러운 눈빛으로 용의를 흘끔 쳐다보며
아직 사위 제목을 정하지는 않은 모양이대만 딸이 제법 똑똑히 생겨 그런지 선머슴꾼은 안 줄 모양이더구먼. 더구나 불알만 덜컥덜컥하는 농군에게야 이럴 리 있나? 용인은 이 말이 몹시도 귀에 거슬리게 들렸다. 그자가 미흡게도 생각되었다. 선머슴꾼, 농군, 불알만 덜컥덜컥하는 농군, 이런 말이 몹시도 뼈에 박히는 듯 싶었다. 그 반대로 놀고 지내며 유식하다는 놈, 옷가다고 행세한다는 놈, 돈 있다는 놈들이 미운 생각이 버럭 났었다. 좌우간 최첨지의 사위 제목을 아직 정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그는 어찌하였든지 정승은 들여볼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최첨진의 일이라면 뼈가 빠지게 일을 하여 되며 동네 사람 더구나 최첨지의 칭찬을 받고 눈에 들도록 힘을 쓰는 터이다. 그것이 그의 먹은 마음을 성공함에는 으뜸가는 효과가 되는 것이므로 사실 용의가 최첨지 마음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한 일이었다. 그의 사나이다운 품, 농군으로서도 제법 미끈하게 생긴 품, 꺽지고 성실한 품, 이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위 제목으로 고른다고 하기까지는 아직 꿈에도 생각지 않는 터이다. 이쁜이는 올해 나이 17살, 15살이 먹을 때까지도 털벗지 못한 중강아지같이 몸에 산주름이 달렸더니 작년 봄을 접어들면서부터 색시태가 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올해쯤은 거의 처녀가 되어간다고 할 만큼 키가 훌쭉 커 올라가며 머리가 지렁지렁하여진다. 그는 야살궂은 동네 여편네들에게 가끔 가다가 놀림도 받으며 선머슴꾼들에게 장난도 당하여 보았지만 그것은 잠깐잠깐 때 일이요. 이때껏 용의 같은 젊은 사나이를 집에다 두고 아침 저녁으로 대하기는 처음 일이다. 용의를 대한다는 것이라야 한끗 먼 빛으로 흘금흘금 도적질하여 볼 뿐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용의와 같이 앉은 봉당 한 구석에다 밥상을 들여다 슬그머니 놓고는 굴밖에 나왔던 쥐 모양으로 얼른 부엌이라는 굴 속으로 몸을 감출 뿐이었다. 처음에 용의를 볼 때에는 그 후리후리한 허우대 큼직한 눈망울이 보기에 무서운 생각도 났었다. 허나 날이 가고 눈에 익어갈수록 그 떡 벌어진 어깨마디, 손, 어기차 보이는 두 팔, 가슴 그런 것이 모두 어떤 무섭고 강한 것을 물리치고 외롭고 약한 것을 얼싸안을 듯이 그럴듯하게 느끼게 되었다. 어떤 가날픈 물체보다 튼튼한 것이 도리어 든든하고 좋아 보였다. 어떤 때 일이다. 혼자 들밭에 가서 큰 둥구미로 둘이나 되게 다운 고추를 따서 놓고는 두 둥구미는 고사하고 한 둥구미도 머리에 들어일 수가 없어 약한 두 팔로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애를 쓸 판이다. 이때 마침 돌에서 풋벼를 베어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주춤주춤하며 밭둑길로 지나던 용이가 이 꼴을 보고는 달려오더니 빙글빙글 웃는 낯으로 내 가서 가지 하고는 두 둥구미를 한참에 번쩍 들고 일어선다. 수줍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하여 어쩔 줄 모르는 이쁜이는 햇살에 익은 두 볼이 더욱 붉어지고 눈과 입에는 가는 웃음이 방글방글 돌며 부끄러운 태도로 서 있었을 뿐이다. 만일에 용의가 이때 이 이쁜이의 모양을 눈여겨보았을 양이면 이때 끝 그를 보던 가운데서도 제일 귀엽게 보았으리라. 용의가 그 고추 동구미를 덜어다가 볕단 실은 짐 위에다 얹으며 다시 지게를 지고는 거침없이 산등성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말았다. 4. 이쁜이는 용의가 산등성이를 넘어서 보이지 않을 때에 비로소 밭에서 나와 걷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바로 뒤를 따라갈 용기는 없었던 까닭이다. 그는 조그만 산말랑이 옷을 그늘에 앉아 쉬며 그 밑골로 내려가는 용의의 뒤를 우두커니 바라보고는
어쩌면 하는 의미 있는 감탄을 한숨과 한 가지 내기도 하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처마 그늘이 반이나 점령한 마당 한옆에 앉아 먼저 말린 고추꼭지를 다듬으며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이 가을 볕에 나는 잠자리 날개같이 가볍게 납신거린다. 내가 시집을 간다면 면석의 같은 사람, 건너마을 정부자 아들 같은 사람, 용이, 그는 여기 이름에 더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떤 면이 더 낫다고 작정할 수도 없었다. 생각을 중동무의에서 끊어던지고 말았다. 그는 새삼스럽게 자기가 너무나 외로움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나 살았더라면, 용이 같은 오빠나 하나 있었더라면, 그는 어떤 때 용이를 오빠 오빠 하고 부르며 속의 말이라도 하였으면 여북조월이라는 생각이 났었다. 또 어떤 때는 다만 오빠라고 부르기만 하느니 보다는 용이의 그 힘있는 두 팔로 자기를 힘껏 한번 껴안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났었다. 최첨지의 병이 이 섬에 이르러 날이 추워지는 까닭인지 버석 더 도치게 되었다. 용이가 앞집 먼 방에서 잠이 고온이 들어서 골아떨어져 있던 어떤 날 밤중이다. 누가 옆에서 벼랑간 흔들어 깨우며 총각네 주인 영감이 지금 대단해서 깨워보내라는 기별이 왔네. 그는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로 뛰어나가 최첨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에헴 소리와 함께 봉당에다 발을 올려놓을 때 저쪽 방 안 사람은 벌써 방문을 열어젖힌다. 그는 이쁜이다. 불빛에 얼비친 그의 얼굴은 해쓱하고 문고리를 잡은 그의 팔은 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 표정은 죽을 고비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을 보고 반겨맞는 듯한 것이었다. 최첨지의 병은 참으로 큰일 날 병이다. 중병인 몸에다 급한 관격이 질린 모양이다.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숨은 금방에 넘어갈 듯이 소리만 연발하며 자기 몸이 이리저리 뒤틀리는 모양이다. 용인은 방문 밖에 선 채 사지를 꽉꽉 주물러들여 손짓을 하여 가르치고는 동네 집으로 한 걸음에 뛰어가 침장이를 데리고는 한 걸음에 뛰어왔다. 다만 그 동안에라도 이쁜이가 홀로 얼마나 애를 사귈까 하는 것을 닿는 걸음 가운데서도 생각하였다. 그들은 최첨지 주위에 돌려앉아 사지를 주무른다. 심주는 것을 거들어준다 하였다. 그들은 마치 남매와 같이 또는 그다지 스스럽지 않은 내외와도 같이 서로 말을 여러 번이나 건네게 되고 옷과 옷이 서로 스칠 때도 많았다. 그들은 번갈아 병인을 주무르던 것도 그만두고 이제는 다 각기 자리를 정하고 앉아 쉴 판이다. 이번이는 병인 옆에 용인은 앞 문턱까지 나와 문을 향하고 앉게 되었다. 이때껏 경황 중에 있었으면서도 순간순간 일일이 용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만족이 줄로 꿰어진 구슬과 끈을 하물며 그 앞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이번이의 태도를 말없이 옆눈으로 바라보고 앉았을 때에야 이루 말할 수 있으랴. 그는 한참 또 한참 일 없이 한정없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달기 울기도 여러 회째다. 그는 멋없다는 듯이 혼자 말로 이제 가볼까? 숙였던 이번이의 고개는 반짝 들리며 말똥한 눈이 용이에게로 올 때 두 눈은 마주쳐 땅으로 떨어졌었다. 용이는 차마 일어설 수는 없었다. 한참 또 한참 달기 또 한 회를 운다. 그는 더 앉았기는 야릇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자 떨치고 서기도 어렵지만은 더 있을 용기도 없었다. 이제 그만 가지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슬그머니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살림문을 젖히며 걸어나오다가 방문 여는 소리에 휙 돌쳐서자 방문 닫히는 소리는 뒤따라 났다. 봉당에는 이번이가
분명히 나와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빛인 방문에 가로막아 서 있는 처녀를 바라다 보고 있는 총각. 지새는 달빛 아래 우뚝 서 있는 사나이를 바라다 보고 있는 처녀. 오, 용이가 이쁜 이에게 마음을 두고 내려오는 몇 달 동안에 그의 사랑의 대적을 여러 개 발견하였다. 첫째는 보통 학교에 다닌다는 개구진 장난꾼 아이가 하나 이 마을에 있었다. 그 아이는 17, 18세 가량 된 아이로서 이쁜이가 밤 저녁으로 물 길러 다니는 틈을 타서 장난을 부린다. 돌팔매로 물동이를 맞춰서 남을 놀래주기, 꽃딸기나 단풍잎을 한 주먹 쥐어다가 이고 오는 동이 물 위에 들떠리기. 언제인가 이 광경을 본 용이는 참을 수가 없어 쫓아가 그 아이를 붙들고 홍군형을 주던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면석이 퇴물이란 자가 낮이 되어 최첨진의 집에 사나이가 없는 꼴을 볼 때에는 뒤 울름으로 와서 기웃기웃하며 엿보는 것이었다. 용이가 두 번째나 그 꼴을 보았을 때 그만 최첨지에게 일러바쳐 최첨지와 그 면석이 퇴물이 서로 말썽이 되던 일도 있었다. 또 하나는 건너마을에 사는 부자 강면장이 나이 50에 이때껏 자식을 보지 못하여 첩 장가를 들려고 중간에 사람을 놓아 최첨지에게 말을 들여보낸다는 것은 얼마 전에 들은 일인데, 최첨지가 요전 밤에 그 죽다시피 하고 살아난 뒤 요새 와서는 알던 신병도 그만하게 되니 그 문제가 다시 대두를 한다는데, 최첨지의 의향이 많이 그리로 쏠린다는 말을 용이 제 동무에게 듣고는 낙심천만에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되었다. 그리하여 용이는 요새 입맛까지 제쳤는지 그다지도 많이 먹던 밥도 잘 먹지를 못하는 터이다. 이날 아침에도 용이가 봉당에 앉아 밥상을 받고는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숟갈을 놓아버렸다. 이때 숭늉 그릇을 들고 와 상 앞에 놓던 이쁜이는 몇 발짝 부엌 쪽으로 물러나가 서더니만 우두커니 용이를 바라다 보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딱하여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을 넉넉히 읽을 수 있었다. 물그릇을 집어든 용이는 전일보다 검은 빛이 더 돌고 사위가 더 꺼진 듯한 눈으로 이쁜이의 얼굴을 노략질하여 볼 때 두 실선은 마주쳤다. 이 찰나에 이쁜이의 날카로운 신경은 은침으로 쪼는 듯 꼭꼭 찔리었다. 용이의 눈은 근심과 원망의 빛으로 가득 찬 듯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용이의 심사를 가장 잘 짐작하는 것 같았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그릇을 집어다 입에 댄 용이는 물 한 모금을 입에 물자마자 마당에다 휙 뿜어버리고는 물그릇을 소반 위에 탁 놓으며 벌떡 일어서 이쁜이의 얼굴을 다시 쳐다볼 때 그 이쁜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함을 보았다. 그는 마당으로 껑충 뛰어내려와 사림문 밖까지 무의식적으로 걸어나오다가 발길을 탁 멈추고 휙 돌이켜 서며 부엌 쪽을 바라다 볼 때 그때 이쁜이는 부엌 흙시렁 턱에다가 이마를 대이고 손으로 치맛자락을 쥐어다 눈에다 가려받치고 서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어깨도 들썩들썩하였다. 비통한 눈빛으로 한참이나 그를 바라다 보고 있던 용이는 다시 몸을 휙 돌이켜 걸어나오며 오냐 보자, 어느 놈이 죽나. 그는 갑자기 증오의 감정이 불붙듯 타올랐다. 그것은 자기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소극적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사람의 참된 모든 것을 그르트리고 꺾어놓는 있다는 것, 있다는 놈들이 몹시도 미운 생각이 났다. 걷는 마을 강부자의 얼굴이 눈에 떠오르자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듯이 핏대선 눈알을 굴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용의의 분노도 이분이의 애처로워함도 아무런 효과가 있을 리 없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길에
건넌 마을에서 꽃가마 한 채가 이 마을로 떠들어 오더니만 최첨진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지체하다가는 도로 건넌 마을로 건너갔다. 가마채 맨 사람들의 다리가 올 때보다 갈 때가 더욱 무거워 보이는 것을 볼 때 그 속에다 이쁜 일을 담아갔음은 분명한 일이다. 6. 깜빡거리는 등잔, 쓸쓸한 방 안에 주인과 손은 야위였으나마 긴장한 빛을 띈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앉아서 숙멀숙멀하는 판이다. 가끔 나는 문 밖의 귀척에는 조이 깊은 눈빛과 귀로 그쪽을 향하게 된다. 비할 수 없어. 우리가 다 공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팔린 놈들과 새로 주워다 놓은 놈들을 모두 내쫓아버리고 다시 우리가 기계를 타고 앉아 다시 투쟁을 하세 나그려. 우리가 섣불리 굴다가 쫓겨나와 공연히 밖에서만 얼러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니 내일 모임에는 모두 다 같은 행동을 이대로 취하자고 작정을 하세. 그야 그렇게 하세만은 까딱하면 희생자가 또 나지를 않겠나? 그야 물론 희생자가 나겠지. 나부터라도 당할 각오를 하네. 감옥을 우리네 아랫목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서워서야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주인 사나이의 꽉꽉 찍어 던지듯 하는 말에 저쪽에서도 착착 맞는 듯한 어조로 나도 그만한 것이야 미리 각오하고 있네마는 감옥살이도 쉬운 일은 아닌 고생도 고생이지만은 우선 자네만 보게 저 어린 것들만 보게 이 말 끝은 좀 이상했다. 주인은 나란히 잠들어 놓은 어린 아이들을 찌푸린 눈살로 바라다 보더니 쓰린 입맛을 한번 다셨다. 그 입의 표정은 쓰릴 뿐만 아니라 역중도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번개같이 고개를 돌이키며 뭐 이 사람 그런 잔말 걱정 그만두게. 닥친 일 닥친 대로 참고 해나갈 일이지.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일을 당하게 된다면 물론 밖에 있는 동무들이 다 힘써서 도와줄 터이지만은 우리 옆편네란 것 무슨 직업을 하나 붙들어 주어야지. 나 없을 동안에 살아나가게 제기를 할 그놈의 처자란 것이 참 큰 두통이야. 지금 앉아 생각하면 처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러운지 몰라. 없는 놈은 처자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이 부르주아 사회의 계집들 같아서는 가지지 않는 것도 좋아. 없는 놈이라고 다 처자식을 못 가지겠나마는 그런데 그것이야 어떻게 되겠는지 나도 여러 사람에게 부탁함세. 자 인제 가겠네. 손은 벌떡 일어나 오늘은 그 박가가 안 왔던가? 박가라니? 아 그 공장 지배인의 개말이야 감독놈. 아 그놈 오늘 또 와서 낯짝 뻔뻔하게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를 쫓아내는 데는 자기는 사무소에 가서 극력으로 말렸다고. 그리고 또 언제나 하는 그 소리를 또 하네 그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오늘 우리 조선 사람 처지에서 오직 하나인 그 공장을 우리의 다 같은 힘으로 붙들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기에 내 말이 자본가는 조선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가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공장 주인은 일본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니 벌쩍 뛰겠지. 그래도 내 들이댔지. 때때로 여는 그 사람의 집 연회에 그 문간에 모여드는 자동차는 누가 탄 자동차이며 우리가 이 파업을 일으킬 때 몰려와서 우리를 못살게 굴면 내쫓은 자는 누구냐고. 그래가지고도 걸핏하면 조선조선만 앞에다 내세우니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뭐냐고 들이댔더니 우물쭈물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들어보게 나를 살살 꼬이네 그려. 그렇게 공연히 딱새를 부리지 말고 자기와 같이 일만 잘하고 참하게 굴어 주인이나 지배인의 눈에만 들면 살기는 걱정 없어지라고. 아 요따위 소리를 하겠지. 내 그만 딱장을 주어 쫓아버렸지. 그런 괘씸한 놈 좀 봐. 우리네가 굶어서 골아 죽을지언정 그놈 다시 또 오거든 오금을 분질로 보내야지. 에이 깍정이 놈.
고놈 못오게 하게 무슨 탐정을 하러 살살 오느니 자 나는 그만 가네. 7. 소는 나갔다. 방문 닫히는 소리에 잠들었던 갓난이가 깨어온다. 그는 토닥토닥 두드려 재우려 들었으나 아이는 이내 보채기만 한다. 배가 고파서 그름인가 방이 싸서 그름인가 좀처럼 울음을 거치지 않는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무릎 위에 들지 않고서는 잠을 재운다. 헤이서스 나간 계집년이 이때까지 안 돌아오는 데는 웬 까닭이야? 저녁이라고는 찬밥 한술 두고 나가서 경을 7년. 아무리 없는데 쪼들려 지내길 없으니 그럴 수가 있는가 망할 년 같더니라고. 사회제도가 근본으로 잘못되어 그런 것이니 약한 계집만 나무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망할 것은 계집이고 세상도 망한 세상이야. 그런 꼬락서니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른 오도록 하게 해야지 줄이를 할. 그는 품에 잠든 아이를 연애 무의식적으로 토닥토닥하며 역적난 분념을 잇대어 한다. 나도 제게 향하는 정이 처음 같지는 않지만은 저도 내게 대해서 그렇게 쓸쓸하게 갈 수가 있을까? 더구나 없고 신선한 살림에 쪼들려서 그만 사랑이고 무엇이고 다. 그는 아내를 원망하는 생각, 세상을 원망하는 생각이 뒤섞여 나온다. 아니다. 그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는 아내보다도 사회를 원망하는 생각이 더 났었다. 내가 벌써 자식이 둘째나 낳나? 서울 온 지도 그럭저럭 벌써 4년이로구나 제기를 할. 동무와 같이 큰일을 의논할 때 억새 떨기같이 뻗쳐 올랐던 신경은 아내를 원망하는 생각에 한풀이 꺼져가더니 다시 더 회상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 바람에 쏠린 풀잎떡같이 싹 가라앉고 말았다. 거기에는 옛날에 들리던 새소리, 물소리도 들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폭포소리도 들리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는 묵은 곡조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묵은 그림을 다시 펼쳐놓은 셈이다. 생각하면 벌써 4년 전 일이다. 그가 새마을 최첨진의 집에 들었다가 주인딸 이쁜이와 같이 눈이 맞고 정이 들게 되었다가 그 몹쓸 강부자에게 그만 이쁜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는 떠도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 날과 밤으로 앞주막에 가서 술타령만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최첨진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일에 여드레를 두고 가지 않던 최첨진의 집 장사마당에를 그는 가게 되었다. 자기가 사나이답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책망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행여나 마지막으로 이쁜이 얼굴이나마 한 번 더 보자 함이었다. 사실 그때 그는 최첨진의 집에서 세경돈을 벌써 찾아들고서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던 판이다. 가지를 쪽진 이쁜이가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꼴을 보고 위로 치떠든 그의 눈에는 하늘빛이 처음으로 붉은 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참았다. 저녁 상식 때 설게 골아져 오는 이쁜이 가슴 슬픔 속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슬픔도 끼어들어가지 않았나 하고도 생각하였다. 과연 초종날 밤촬영하던 새벽 모든 사람이 골아떨어졌을 때 그 집 굴뚝 모퉁이에서는 새각시 이쁜이가 용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음을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때 용이가 불덩이 같은 더운 손으로 색시의 등을 우르만지며 나지막히 떨리는 말소리로 왜 부자 남편을 얻어갔으니 여북 좋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울지? 할 때 저쪽에서는 더 바싹 붙들고 매달리며 싫어. 나는 부자고 무엇이고 다 싫어. 나는 굶어 죽더라도 당신을 따라갈 테야 하고 더 울었다. 그 이튿날 장사를 마치고 난 밤중에 그들은 40리나 되는 정거장길을 남몰래 걸어와서 서울차를 타고 왔던 것이었다. 8. 처음 와서 살던 그때는 핏줄이 부풀고 사랑이 뜨거운 그들이라 여간한 고생이 닥치나 가난이 닥치나 그런 것이 그들의 사랑을 더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짙은 땅꿈에 파묻히고 말았다. 용이가 날마다 하는 센 날품팔이의 고된 짓들은 그까지 것으로는 용이의 생각에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지고 가난과 신고가 그득그득 몰려올지 그들이 처음에 맛보던 그 나긋나긋하고 새로웠다던 정의 맛은 다 가시고 묵은 된장 맛깔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 기특하고 텁텁한 된장 맛이 평생을 가기로 가셔질 리야 있으랴마는 그 몹쓸 가난이란 것이 함부로 삼키는 이 악독한 사회제도 밑에 돈이란 것이 어린 병아리같이 피리피리하는 사람의 마음 더구나 여자의 마음을 통틀어 집어삼킴에야 어찌하랴. 그들은 근년에 이르러서는 때때로 싸움을 하고 드자비까지 하기가 예사다. 더구나 지난달 아내의 거듭하는 해산머리를 당하자 때마추어 이때껏 다니던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실직을 하게 됨에 따라 겨묵은 가난이 더 한켜를 얻게 되어 그들은 참으로 기가 질렸다. 아내는 다행히 순산을 하고 지금은 벌써 나 다니기도 되었다마는 이번 통에 아주 그만 진절머리가 머리끝을 빼어가도록 났다. 그리하여 아내의 말을 비려한다면 사람이 이러고만 밤낮 살면 무엇해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할 때 그 지긋지긋이란 소리는 매몰스럽고도 악착스럽게 용이에게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참고 살 일이지. 새 세상이나 올 때 바라고. 벌써 이놈의 세상이 그렇게 된 바에야 말로만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담. 덤벼들어 떠들어서 엎어놓을 생각을 해야지. 아따 제 얘기 밤낮 그런 소리만 하네. 오기는 언제 오고 동댕이 치긴 언제 치는 거야. 죽을 때 죽은 뒤에 말로만 참으려면 되나. 참을 수가 있어야 참지. 살 수가 있어야지. 아내의 톡톡 내부치고 쏘는 소리에 그만 남편은 역정이 더럭 나서 이 시대 계집년이란 천생 하는 수가 없어. 남편을 잘 알거나 모르거나도 고사하고 사람다운 데가 있어야지. 망할 계집년들. 사람다운 건 무엇이 사람다운 게야? 되지 않는 소리 듣기 싫어. 사람은 사는 게 사람이지. 아무 짓이라도 해서 잘 사는 것만 첫째지. 아따 주리를 할련. 그럴 테면 또 가려무나. 돈 있는 놈에게로 가려무나. 아 가라면 누가 겁나서 못 가남. 걱정 말어. 갈 때도 있을 테니. 어서 가거라 가 이년아. 너같이 부르주아의 마음씨를 거서 가진 년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다. 아따 똥대가리같이 부르지고 어쩌고. 갈 테야 걱정 말어. 걱정 말어. 저런 처죽일년. 이따위 계집년 뭐와 한 가지 쳐죽여야 하겠다 하고 치고 싸우고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지난 일을 이리저리 쭉 한번 생각해 내려왔다. 그러나 이 꿈도 그만 세 살 먹은 아들 우는 소리에 깨고 말았다. 일어나 앉으며 고사리밥 같은 두 손으로 눈을 부비며 우는 아들을 끌어잡아 다니며 아가 우지 마라. 어? 갓난이 또 깬다. 어? 구. 그는 부드러운 아버지의 말소리로 달랬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갓난이도 깨서 운다. 아주 아우성판이다. 용이는 잔뜩 찌푸린 상으로 이런 육시를 할련 왜 그저 안 와? 인연 오기만 해봐라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하고는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계집년이 필이 않고 무슨 딴 일이 있는 모양이지? 아마 그 바깥놈의 집에 갔기도 쉽지. 그놈이 있는 놈에게 개노릇을 하여가며 모아놓은 돈량도 있는 김에 돈자랑을 하고 슬슬 꿰는지도 모르지. 이 제도 밑에서는 어떤 년 쳐놓고 매어 만할 년이 있게 되었어야지. 부자도 싫어 굶어 죽더라도 당신을 따라갈 테야. 흥. 이 흥 소리만은 입 밖에 내었다. 제 얘기를 할. 내가 이렇게 집속에서 속을 상하고 고생하느니 참으로 감옥에나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는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아 놓으며
자기도 따라 누워 아이들의 잠을 재우려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또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를 잤든지 한숨을 널어지게 자고 일어나 앉아보니 어느 겨를에 아내가 와서 갓난이를 끼고 잠이 들었다. 그는 아내가 미운 생각이 펄쩍 나서 주먹으로 내어 갈기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참고 말았다. 자리를 물러나와 앉아 담배를 피워대며 방금 감옥 속에서 꿈꾸던 일을 되풀이 생각하였다. 여러 사람과 한 가지 공장에서 야단들을 치다가 경찰놈에게 유치장으로 붙들려 가던 일, 그러다가 또 감옥으로 넘어가던 일, 감옥 독방 안에서 처자를 생각하고 불쌍한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던 일, 그러다가 내쳐 울던 일, 그 자기 울음소리에 그만 놀라서 잠이 깨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이켜 자기 처자를 돌아볼 때 갑자기 걸린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는 또 거기다 곁들여 만일에 저것이 참으로 나를 잘 알아준다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노동자의 계집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계집이라면 하고 그렇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볼 때 그는 뼈가 마디마디 어서지듯이 아팠다. 불쌍하였다. 그는 자기 덮었던 이불을 걷어 아내를 덮어주었다. 아내도 무슨 꿈을 꾸는지 응응 하고 우는 소리를 내었다. 그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어 깨우며 정다운 목소리로 이봐, 이봐, 어흥 하고 아내는 돌쳐 놓으며 아이고, 이 아이고 소리 밑으로 꿈도 고약하다 소리를 어뢰할 터이나 꿈이 야릇한 까닭으로 남편 앞에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 꿈은 무슨 꿈이었던가. 어떤 분통같이 꾸민 방 속에서 박감독과 같이 재미있게 살판에 용의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앉아 칼로 겨누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누구는 사람의 원수다. 더구나 남편의 원수놈과 한 가지 배가 맞아 사는 년은 용서할 수가 없다. 죽어보아라. 하고 칼로 찌르려 할 때 모서리를 치며 소리친 것이 그 잠꼬대였다. 봄밤은 짧다. 행길에는 벌써 새벽 구름아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 용인은 문을 탁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이날의 큰일을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난 뒤 그들은 과연 꿈과 같이 되고 말았다. 용인은 감옥으로, 이번이는 박가에게로. 10. 3년의 세월은 또 갔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낮결이다. XX 형무소에서 아침결에 추락하였던 용인은 병인 차에 다시 실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길이다. 누르고 희고 부어서 들뜬 그의 얼굴은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있을 따름이다. 앞에서 끄는 이도 그의 동무요, 뒤에서 미는 이도 다 옛날 그의 동무였다. 그들은 더운 땀을 뻘뻘 흘리며 나군동 길을 내려올 때 뒤에서 벼랑간 뿡 소리가 요란히 나며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와서는 지나간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차 먼지를 뒤집어쓰며 옆으로 비껴섰다. 그 자동차 안에는 잠자리 날개 같은 여러 옷을 몸에 걸친 여인 하나 타고 또 옆에는 젊은 양복 신사가 하나 붙어 앉았다. 그 여자는 옛날의 이쁜이였다. 그는 지금 어떤 백만장자 아들의 셋째 첩이라 한다. 금음달 지연이 이익상 1. 성우는 잠이 깨었다. 아직껏 전등불이 힘없이 켜져 있다. 그러나 창문에는 희번한 밝은 빛이 비치었다. 분명히 날은 새었다. 곁에서 자는 아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만 아내의 누웠던 자리를 반이나 차지하고 누웠는 것은 네 살이 된 그의 아들 문안이었다. 정관의 심지는 노랗게 물든 굵다란 실같이 보였다. 그것이 하룻밤을 밝혀주었으리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새어나오는 빛이 가늘었다. 그래도 성원은 그 전등을 한참 바라보는 동안에 눈이 부시어졌다.
다시 그는 눈을 스르륵 감고 말았다. 감고 있는 그의 눈앞에는 오늘의 할 것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빚쟁이, 원고지, 사진, 활자, 전차, 먼지, 윤정기, 시, 소설, 감상문, 활동사진 같은 모든 것들이다. 그는 아내가 누웠던 반이나 남은 자리까지 차지하여 몸을 좌우편으로 뒤적거리며 마음껏 뒹굴어보았다. 그는 다시 두 활개를 뻗쳐 기지개를 피워보았다. 팔이 곁에 누웠던 어린 문안의 대가리를 건드렸다. 이때 가늘게 비치었던 전등도 탐방 꺼져버렸다. 방안이 파래진 듯하였다. 지금까지 붉은 빛으로 물들인 방이 파란 빛으로 덧바른 듯하였다. 창문으로 흰 광선이 기어들었다. 그의 눈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일시에 나왔다. 그는 뻗쳤던 손으로 눈을 비비고 한번 하품을 큼직하게 하였다. 기지개 켜는 바람에 잠이 거의 절반이나 깨었던 어린 것은 이 하품 소리에 두 눈이 번쩍 떴다. 그는 두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부스스하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사면을 한참 동안이나 무엇을 찾으려는 것 같이 바라보다가 엄마를 부르고는 응아하고 울음을 내놓는다. 성호는 이제 잠은 다 잤군. 이게 또 울기 시작하니 하고 중얼거리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로 앞을 가리고 어린 것을 달래었다. 울지 마라. 참 착하다. 착한 사람은 우는 법이 아니야. 이렇게 달래는 어조는 그다지 순하지 못하였다. 거의 나무라는 데에 가깝다 할 만큼 뻗세었다. 아기는 달래는 말도 더런 척 만척하고 울며 엄마만 부른다. 성원은 골이 났다. 망할 것이 네 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울긴 왜 울어. 아침마다 꼭 지랄을 부려. 하고 나무라는 성호의 높은 말소리와 무난히의 울음소리에 부엌에서 밥을 짓던 아내는 물젖은 손을 앞치마자락에다 씻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어, 내 새끼 울기는 왜 울어. 착한 아이는 안 우는 법이야. 아내는 우는 무난히를 이렇게 어르며 두 손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넣어 번쩍 일으켰다. 아이는 두 발이 방바닥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엄마 과자 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칭칭댄다. 아내는 문안에게 자리옷을 갈아입히며 안 울면 과자 주지. 착한 아이는 자고 일어날 때 안 온다.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법이란다. 너도 내일부터 인사를 해야지. 응? 한다. 그러나 어린애는 칭얼거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아내는 책상 위에 놓였던 새 양철갑에서 갑허란 비스켓을 한 점 내어 어린 것의 손에다 쥐어준다. 문화는 언제 울었던가 의심할 만큼 어느덧 그의 두 눈은 새별처럼 반짝거리고 입은 한바꽃처럼 번글번글하였다. 아내는 어린 것을 달래어 놓고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문화는 자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바로 뒤를 따라간다. 성호는 인제야 눈을 비비고 일어난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것이 좀 마땅치 못하였다. 그러나 어린 것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반드시 과자를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 버릇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늘에 와서는 자고 일어나서는 어레 쥐일 줄 알고 또한 어머니 되는 이는 어레 손에 과자를 쥐어줄 줄 알았다. 이런 것을 고쳐줘야 하겠다고 성호는 늘 생각은 하였으나 입 밖에 내어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과자를 주고도 별 탈이 없는 것이 그대로 성호의 간섭을 막아버리고 만 것이다. 오늘도 성호는 마음속으로만 불길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아내와 어린 것이 바깥으로 나간 뒤로는 방안이 대단히 고요하였다. 성호는 다시 자리에 몸을 던져 누웠다. 곁방에서는 아내가 어린 것을 데리고 무엇이라 말하며 밥상 차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이 소리에 성호는 귀를 기울이며
한편으로는 생각하였다. 아침밥을 어떻게 짓게 되나? 그에게는 아침밥을 짓게 되는 것이 희한한 일처럼 생각이 났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 참 오늘이 금음날이지 하고 생각이 문득 일어나서 벼랑간 잠이 간 곳 없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듯 했다. 그는 자기 다니는 신문사에서 월급을 두어 달이나 받지 못하였다. 월급이 제달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나올 때에도 세 식구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집세, 쌀값, 반찬값, 신문대금, 전기등값, 수도값 이렇게 재하고 저 모두 재해버리면 다달이 부족이 20여 원이 났었다. 이 부족한 것은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구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신문 잡지사에서 주는 약간의 원고료로 겨우 보충하여 얻은 터이었다. 이러한 그의 살림에 월급이 두 달이나 밀리고 보니 그의 지냄은 말할 수 없는 궁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밥을 먹는 것은 즉 욕을 먹는 것이었다. 막이란 놈은 꿈을 먹고 산다 하더니 우리는 욕을 먹고 사는 셈이야 하고 성호가 자기 아내에게 너무 명괴할 때면 우스운 말 비슷하게 이런 말도 하여 오던 터이었다. 집세를 내지 못한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은 아니었다. 쌀가게, 반찬가게, 두부장수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거래가 다 막히었다. 이와 같은 사질구레한 빚을 두 달 동안을 두고 오늘 내일 연에 밀려왔다. 어떠한 때이면 내일 주지 하는 말을 아무런 대중도 없이 그대로 내놓는 일이 있었다. 그는 이런 대답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자기 양심 몰래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때도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승호는 이 점에는 이렇게 오늘 내일 하고 밀어내려온 실신을 한번 해볼 작정으로 모척 한번 날짜를 늦추어 잡고 이달 금음으로 한번 더 미루어 두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월급이 아무리 늦어도 27, 28일이면 넉넉히 될 줄을 단단히 믿은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금음날로 미룰 때에 여러 사람이 몇 번이나 꼭 되겠는가 하고 다지는 것을 그는 꼭 된다고 장담을 해두었다. 그러나 4, 5일 전에 되어야 할 월급이 금음이 되어도 아직 되지 못하였다. 성호는 이러한 생각만 자리속에서 되풀이할 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무사히 넘기나 하는 것이 그의 의식의 전부였다. 그는 아무리 생각하였으나 지폐 뭉치를 손에 쥐기 전에는 별 도리가 막연하였다. 이것도 성호 혼자이면 일찍이 집을 떠나 신문사 같은 데로 가서 조그마한 창피는 피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내더러 혼자 집에서 그러한 창피를 당하라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었다. 그도 어찌할까 하고 생각하였으나 별 수가 없었다. 2. 어서 세수하고 진지 잡수세요 하는 아내의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성호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밥이 벌써 다 된 모양이었다. 성호는 부엌에서 세수를 하며 이렇게 물었다.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이러? 아내는 밥상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으며 아 오늘은 일찍 좀 나가려고요 한다. 아 무슨 일이 있어? 어디를 가? 아 오늘이 금음날이 아니에요. 쫄리기 싫으니까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하고? 온종일 말이지. 성호는 이렇게 묻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일이 무던히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자리에 누웠을 때부터 여편네 혼자 빚장이에게 졸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어느 곳으로 피난을 가라고 권할 수도 없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피난서를 끄집어낸 것은 참으로 오늘 하루를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에는 무던히 잘된 일이라고 하였다. 살림이라고 뭐 이럴 것이 있어야 하지요. 요 알뜰한 부둥가리 살림을. 아내는 이렇게 말하기는 하나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빛이 감출 수 없이 보인다. 성호는 아무 말도 다시 못하고
얼굴을 씻기만 하였다. 나 혼자 어떻게 졸려요? 대체 월급이 언제나 된대요? 아내는 주부의 직분을 버리고 피난을 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듯 이렇게 재차 묻는다. 오늘 될런지는 알 수 없어. 오늘 내일 하니까. 성우는 또 역시 확실한 대답을 못하였다. 오늘도 만일 안 되면 큰일 났구려. 아내는 성우에게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는 더욱 실명 없는 얼굴을 보였다. 성우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밥상머리에 앉았다. 밥상은 말짱하였다. 된장찌개와 김치뿐이었다. 성호는 이와 같은 것도 먹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생각과 입맛은 좀 달랐었다. 밥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두어 숟가락 들다가 자기 아내를 불렀다. 여보, 반찬도 없는 밥을 따로따로 먹을 거 뭐 어디 있어? 이리 와서 같이 먹읍시다. 어린 것은 숟가락을 물고 자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칭얼댄다. 무난아, 내 밥 가지고 이리 온? 하고 성호는 어린 것을 불렀다. 당신도 같이 오구려? 하고 아내도 불렀다. 어린 것은 자기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얼굴을 쳐다보며 치맛자락을 잡아끈다. 아내는 못 이기는 채 하고 자기 밥그릇과 어린 것의 밥그릇을 들고 남편 상 곁으로 왔다. 그러나 그 밥상은 세 식구의 밥을 늘어놓고도 오히려 빈틈이 있었다. 아내도 밥그릇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들었다. 어린 것은 밥그릇을 앞에 놓기는 하였으나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손가락을 입에 넣고 칭칭대기만 한다. 아내는 밥을 뚜껑에 조금 덜어 된장찌개를 부어 자기가 맛을 보며 참 맛있다. 어서 먹어. 참 착하지. 하고 무난이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어린 것은 고개를 쌀쌀 내두르고 심술을 피운다. 왜 그러니? 어서 먹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한번 딱 부릅뜬다. 그래도 어린 것은 고개를 흔들며 울음이 곧 터져나올 듯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한다. 왜 그래? 하고 아내는 큰 소리로 불알린다. 달걀! 하고 어린 것은 울음 섞인 소리로 희미하게 대답하였다. 달걀 말이야? 어디 달걀이 있니? 오늘 아침은 그대로 먹자, 어? 아내는 속을 스스로 녹여 이렇게 말한다. 싫어! 하고 어린 것은 또 고개를 내두른다. 사실 어린 것에게 얼큰한 찌개 말국으로만 밥을 먹으라는 것은 무리였었다. 그리하여 그날에도 이와 같이 반찬 없는 때이면 성호 부부는 맨밥을 먹을지라도 어린 무난이에게는 사오전을 주고 달걀을 사다가 입을 막아왔었다. 그리하여 무난이는 달걀을 어른보다도 잘 먹었다. 오늘에도 반찬 없는 밥인즉 자기의 앞에는 달걀이 얼에 오르리라고 기대하였던 것 같았다. 그러나 바라던 달걀은 오르지 않고 매콤한 찌개만이 오르게 된 것을 불평으로 알고 까탈을 부리던 판이었다. 아내는 다시 눈을 부릅뜨고 어서 먹으라 어르며 어린 것을 위협한다. 어린 것은 들었던 숟가락을 놓고 삐죽삐죽 울음을 터뜨리려 한다. 아내는 울려는 무난을 자기 앞으로 잡아당겨 앉히고 자기가 친히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그의 입에다 대주며 이것 봐, 참 맛있지? 그대로 먹으면 저녁에는 아버지하고 진곡에 가서 좋은 장난감하고 맛있는 과자하고 또 좋은 옷감하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자, 어? 하고 한편 손으로 물건을 어떻게 많이 살 것을 형용을 해가며 달랜다. 과자? 응, 장난감, 땡땡 전차 사줘? 하고 어린 것은 주는 밥을 받아먹고는 다시 숟가락을 자기 어머니 손에서 빼앗아서 제가 들고 펑펑 먹기 시작한다. 성호와 그의 아내는 겨우 안심이 된 듯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호의 입에는 밥이 넘어가는 것이 평일보다는 몹시 껄끄러운 것을 느끼었다. 이거 까딱하면 또 어린 것에까지 거짓부리를 하게 되겠군. 저희가 무슨 돈으로 진고개를 간다고 하나?
하고 성호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어린 것이 울음을 그쳤으므로 그대로 참았다. 아내도 가끔 어린 것을 달래어가며 밥을 먹기는 하는 모양이나 역시 잘 넘어가는 것 같지는 보이지 않았다. 밥을 다 먹은 뒤에 성호는 옷을 조섬조섬 차려입고 아내에게 피난을 하려면 준비를 일찍이 해야지요 하였다. 먼저 나가시구려. 나는 천천히 무난히 하고 나갈 터이니까요. 아내는 밥상을 치우며 대답하였다. 가면 어디로 가는 줄이나 알아야 하지? 하고 성호는 물었다. 가면 어디 별로 갈 데 있어요? K의 집으로 가지요. 하고 아내는 귀찮은 듯이 대답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돈이 될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사로 전화를 한번 걸어주구려. 성호는 만일 월급이 되면 모나니에게 약속한 대로 과자도 좀 사주고 장난감도 하나 사주려고 아내와 함께 진국에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난 까닭이었다. 언제쯤 하면 좋겠어요? K의 옆집에 전화가 있기는 해요. 하고 아내는 얼굴에는 얼마만큼 반가워하는 기색이 나타난다. 심해끼리가 2시쯤 되니까 3시쯤 걸어보구려. 성호는 사이에 나올 시간을 대중하여 이렇게 알려주었다. 오늘은 꼭 좀 되었으면 살겠는데. 아내는 또 이상한 듯이 이렇게 중얼댄다. 돈이 오늘 되거든 진국에나 갑시다. 무난히 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성호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와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과자, 진국에, 장난감 사줄게. 이러한 단편적 말에 어린 것도 기가 뜨인 것 같이 벙글벙글 웃는 듯하다. 자, 그러면 어서 피난 갈 준비나 해야지. 하고 아내는 빙그레 웃는 눈으로 성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내놓고 머리를 고쳐 쪽지기 시작한다. 성호는 문을 열고 해를 대중하여 보았다. 평일보다는 한 시간이나 이른 듯 하였다. 여름 해는 아직도 낙산 위에서 매혹길이 되지 못하게 올라왔다. 그는 혼자 나가기가 무엇하였고 또 아내가 나들이 준비를 다 차리도록 기다리기도 좀 어떠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도 이르고 다만 한시라도 아내 혼자 집에다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무자비한 것 같았다. 또한 이와 같이 책귀에 몰려 피난을 하게 된 이상해야 같이 피난하는 것도 떳떳한 것처럼 느끼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왕에 이렇게 시간이 일렀으니 같이 나가보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였다. 여보, 그러면 같이 나갑시다. 하고 성호는 모자를 벗어 벽에 걸고 다시 앉았다. 그러면 좋지요. 아직도 시간이 이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얼핏 차릴 터이니까요. 아내는 이렇게 기쁜 듯 말하고 다시 어린 무난이를 보며 아버지도 같이 가신대. 그리고 저 K 아주머니 집에 가서 아가도 보고 하고 일러준다. 성호는 책상 위에 있는 신문을 접어들고 보기 시작하였다. 아내는 급히 머리를 쪽지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문안에게 새 옷을 입히느라 한참 동안 부산한 모양이었다. 한 30분 동안이나 그는 신문을 보고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모든 차림이 다 끝난 뒤에 세 식구는 집문을 단단히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아무 빚쟁이도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무사히 집을 벗어났다. 3. 한길로 나선 성호 세 식구는 누가 보든지 아침 저녁을 걱정하는 가난뱅이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의 외양은 반질하였다. 그들의 의복은 그래도 모직물이 아니면 비단이었다. 더욱이 어린 무난이의 빨아서 입힌 양복이며 신킨 구두이며 모든 것이 어느 부잣집 아기에게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산뜻하였다. 그리고 아내의 의복 차림도 수수한 것이지만 어쩐지 곱게 꾸민 어린 무난을 앞세움이 훨씬 돋보였다. 다만 성호의 양복은 조금 조촐하여 보인다면 보인다고도 하겠으나 그도 보는 사람의 해석이 어떠함을 따라
단벌 호사를 한 불황사에 비하면 어느 면인지 고상한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였을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빚에 쫓겨가는 월급쟁이로는 좀 과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다. 성원은 잡지와 원고지를 함께 둘둘 말아 바른 손에 쥐었고 아내는 바른 손으로 연붉은 파라솔을 받지어 아침 10번 광선을 가리고 왼편 손으로는 어린 문안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간다. 성호는 아내와 자식을 앞에 세우고 너러적너러적 걸었다. 시간이 너무나 이름인지 평일의 아침과 같이 여러 월급쟁이의 행렬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들이 사는 동리는 동서문 안 한적한 곳인 까닭에 집세도 싸고 또 공기도 좋았다. 그런 관계인지 일본 사람 조선 사람 할 것 없이 월급쟁이가 많이 살았다. 그리하여 그가 자기 집에서 창경원 전차 종점까지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는 동안에 온 길에 드문드문 널리어 걸어가는 것은 거의 전부가 월급쟁이로만 평일부터 보아오던 터이었다. 그러다가 오늘 일찍이 집을 떠나 자기 가족끼리만 걸어가면서는 그러한 여러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됨이 어찌함인지 좀 회척한 생각도 문득 났다. 사실 그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월급쟁이라 하는 어떠한 동료의식에서 그러한 생각이 났는지 또는 빚쟁이를 피하려고 처자를 인솔하고 집을 떠나게 된 자기 처지에 대한 불평과 또는 장래에 대한 불안이 그러한 감상적 기분을 일으켰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성호의 가슴을 오로지 채운 것은 이 회척한 기분이었다. 길에 왕래하는 사람은 대개가 부지런한 학생이나 또는 막벌이꾼, 시골 농군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성호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외양을 꾸민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그 왕래하는 사람 총중에서는 궁계 가운데의 봉이라 할 만큼 이체를 보인 것이었다. 성호 자신도 별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려 해서 가진 것은 아니로되 어찌함인지 그의 마음의 어떤 한 구석에 저들과 자기와는 다르다는 의식이 숨어있는 듯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본능적으로 그의 머리에 떠오를 때 성호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번잡하다고 스스로 나무라고도 싶었다.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아무런 줄 모르는 어린 것은 별말을 다 물어본다. 새삼스럽게 어디를 가느냐, 저건 무엇이냐, 저 말은 어디로 가느냐, 저건 무슨 나무냐, 꺾으면 나쁘냐 등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면 반드시 앞뒤를 돌아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묻는다. 그러면 어머니 되는 이도 귀찮지도 아니한지 일일이 아주머니 집에 간다. 적은 능금나무이다. 꺾으면 걱정을 듣는다. 대답을 해가며 어린 것과 거의 보조를 맞추다시피 걸어온다. 성호는 속이 갑갑한 적도 있었지만 자기도 역시 자기 딴에 딴 생각을 하느라고 걸음이 자연히 늦어졌다. 물론 이와 같이 일어나 아침부터 집세 재촉이나 신문값 받으러 올 사람도 없겠고 또는 불행이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큰 한길 가운데에서 설마 창피를 줄 사람이야 있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어찌함인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도 그는 한길에 가는 사람을 딴 생각만 하는 중에도 가끔 유심히 바라보고 오던 중이었다. 그들 세 사람은 박석 고개에 이르렀다. 성호는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주머니에 전차표가 한 장은 있지만 아내가 탈 차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었다. 여보, 전차표 있어? 하고 성호는 아내에게 물었다. 5점밖에 없어요. 하고 아내는 옷춤에서 지갑을 꺼내려 한다. 꺼낼 것 없어. 그러면 되었군. 내게 전차표 한 장 있으니까. 성호는 겨우 마음이 놓였다. 만일 오전이 없었다면
자기는 자기 신문사까지 꼭 걸어가는 수밖에 별 수가 없었다. 안에 들어 어린 것을 데리고 걸어가라고야 물론 할 수 없는 터이다. 그는 상경원 앞 전차 정류장에서 돈 5,000으로 이런 날 미운 이별을 겨우 면하게 된 것을 마음으로 얼마만큼 다행히 여기었다. 그는 이러한 찰나의 안심과 또는 조그마한 곤란에서도 우연히 벗어나게 된 것에서 어떠한 일종의 기쁨을 느끼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웃고도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찰나의 마음이 조이고 늦추어지게 되는 기쁨조차 없다면 일생이 얼마나 영영 고적하고야 말 것을 생각하며 이 역시 살아가는 동안에 조그만 파문의 심기 회전이라 하였다. 그는 박석고개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지는 큰 길 한편으로 걸어갔다. 상경원의 돌담 위로 넘어다 보는 소나무 위에는 벌써 아침 해가 비추며 새 움의 연한 녹색과 옛잎의 거무중중한 녹색이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단밑불과 총독부 병원의 아카시아 잎에 맺힌 아침이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햇빛 받은 대로 수원주처럼 반짝거려 보인다. 아침의 박석고개와 창경원 일대의 길을 오가며 썩 드물었던 성호는 어떠한 상쾌한 생각이 났다. 그러한 그것도 순간이었다. 그 모든 광경도 몇 걸음 걷는 동안에 어느덧 눈에 익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다시 생각이 오늘도 만일 월급이 안 되면 어찌할까 하는 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피난, 내일에도 일찍이, 그러다가 만나보면 창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도 성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때리는 것은 이러한 조그마한 곤란이 또는 불행이 오히려 자기의 좋은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성격의 약한 것을 스스로 한탄하는 마음이었다. 결국 자기는 순간의 감정에서만 살고 영원한 의지에서는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였다. 이것이 고통 위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자기의 인격의 비판이었다. 이러할 때마다 그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무엇을 그렇게 괴로워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절대의 생존권이 있다. 그러면 모든 창피를 받는 것은 산다는 큰 사실 앞에서는 소소한 조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좁게 조그만 결벽의 지배를 받을 거야 무엇있나 하고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늦추었다 죄었다 하는 동안에 성호는 전차 정류장 가까이 왔다. 어린 문화는 전차를 보더니 자기 어머니의 손을 도리어 이끌고 전차로 올라가려 한다. 성호도 천천히 올랐다. 전차 안에도 사람이 비교적 적었다. 그들은 종로통 사승목에서 동서로 갈리었다. 아내는 어린 것을 데리고 동대문행을 탔다. 아내는 남쪽 벽 막은 나무창을 열고 남편을 보며 3시쯤 해서 전화 걸 터예요 하고 말을 던지고 전차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가버렸다. 성호는 피난도 가지 못하게 되나 하고 혼자 속으로 헛웃음을 쳤다. 4. 여름의 긴 해는 오후 5시가 되었어도 오히려 서편 하늘에 높이 떠 있었다. 남대문통 동편에 가지런하게 늘어진 집들은 서편의 광선을 비스듬히 받아 불에서 구워낸 돌처럼 따뜻한 기운을 넓은 길을 향하여 한없이 내뿜고 있다. 그 아래의 포도 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드물었다. 길 가운데로는 자동차 인력거 짐차 같은 것이 더운 공기를 헤치고 먼지를 일으키며 왔다 갔다 한다. 성호는 바쁜 걸음으로 서편 포도 그늘진 대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급히 걸어갔다. 성호는 그날 5시쯤 해서 다행히 2달 월급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3시에 아내의 전화를 받을 때 4시쯤 해서 월급이 된다 하니 조선은행 앞으로 오라 하였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고개로 가려던 것이었다. 이 전화가 처음 왔을 때 규지가 와서
어떤 여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고 통기를 할 때 곁에 있던 동료들은 어키 이성에게서 오늘 한턱하지 하고 놀리다가 성호가 수화기를 손에 쥐고 5시쯤 해서 어디로? 조선은행 앞으로? 아 그렇게 하구려. 그런데 그리 올 전사 싹시나 있어? 하는 소리에 동료들은 비로소 안듯이 마누라님이시로군 진고개로 물건 사러 가신다고 하고 다시 놀리었다. 그리하여 지금 5시가 되기를 기다려 성호는 급히 조선은행 앞을 바라보고 허둥지둥 걸어가게 된 것이었다. 성호는 경성우편국 앞으로 와서 조선은행 근처를 휘휘 둘러보았다. 아직 아니온 모양이었다. 이게 웬일일까? 하고 혼자 중얼대며 바람이 비교적 잘 통하는 전차길로 나서서 동대문 방면에서 오는 전차를 기다리었다. 용산 가는 전차를 두세 채 기다리자 비로소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왔다. 이게 웬일이오? 하고 성호는 책망하듯 물었다. 곧 온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퍽이나 기다렸지요? 하고 아내는 별로 다른 변명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성호가 문안이의 손을 끌고 본정통으로 들어섰다. 아내는 땀을 닦으며 뒤를 따라온다. 성호는 인제야 생각이 났던지 전차 싹슨 어디서 났소? 하고 묻는다. 구웠지요. 돈 오전 없단 말이 나와야 하지요. 퍽이나 망설이다가 시간은 부쩍부쩍하고 할 수 없이 입을 떼었지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은 붉었다. 그러기에 내가 아까 그리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전화할 때 묻지 않았소. 성호는 도리어 아내를 책망하였다. 거기까지 어떻게 오세요? 당신이 그리 왔다가 또 이리 오게 되면 괜히 돈만 더 들 듯 해서요. 좀. 하고 아내는 변명을 한다. 그런 이해를 가릴 만큼 이기적이면서 좀 뻔뻔하게 전차싹이 없단 말은 어찌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성호는 좀 비꼬아 보았다. 아내의 얼굴은 빨개졌다. 성호는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무나 가엾은 생각이 난 까닭이었다. 아내는 다시 말도 내지 않고 걸어올 뿐이다. 자전거가 송을 울리고 곁으로 휙 지나가는 바람에 성호는 뒤로 주춤하였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아내를 보았다. 얼굴에 암상이 흘렀다. 그의 불쑥 내놓은 말이 아내의 자존심을 깨뜨려버린 것이었다.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가엾은 생각도 났다. 문안아, 너는 엄마하고 오너라 하고 성호는 잡았던 문안의 손을 아내에게로 보내며 말을 걸어보았다. 이리 온 하고 아내는 문안의 손을 끈다. 성호는 다시 할 말이 없었다. 과자는 어디가 살까? 하고 성호는 다시 말을 붙였다. 아무데나 깨끗한 데로 가지요. 하고 아내는 실명 없이 대답한다. 어린 것은 과자 말에 귀가 번쩍 뛴 것 같이 과자, 전차, 아버지, 흥 한다. 조그마한 과자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문안이의 두고 먹을 것과 손님 오면 대접할 것을 사들고 나왔다. 어린 것은 과자를 보고는 신명이 난 것처럼 연애 자기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본다. 성호는 서점으로 들어가서 잡지를 서너 권 샀다. 아내는 남편이 책을 사는 동안에 문안이를 데리고 그림책을 구경하고 썼다. 성호는 책을 싸서 들고 아내더러 가자고 하였다. 아내는 어린 것의 손을 잡고 나오려 하였으나 문안이는 나오지 않고 책을 사달라고 칭얼거린다. 성호는 아들더러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라 했다. 한참 동안을 두고 고른 것은 전차 그림이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나온 문안이는 한 길에서 책을 들고 보려고 한다. 아내는 집에 가서 나하고 함께 보자, 응? 하고 말린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자전거와 인력거는 뿡뿡 거리고 지나간다. 성호는 조마조마한 위태한 생각에 걸음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장난감 안 사준다 하고 성호는 한번 위협을 해보았다. 그 위협은 바로 효력이 생기었다. 아이는 책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손 잡힌 대로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따라온다. 그들은 다시 장난감을 샀다. 어린이의 얼굴에는 기뻐하는 빛이 더 나타났다. 그는 좋아서 땡땡징징을 연해 부른다. 그들은 에스백화점 앞에 당도하였다. 그 쇼 윈도 안에는 여름의 파라솔, 솔, 속옷, 양말, 여러 가지 장화를 빛깔의 조화와 물건의 배치에 아무 결점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보기 좋게 꾸며 놓았다. 아내는 어린 것의 손을 잡은 채 우두커니 서서 그 안을 굽어다 본다. 그 얼굴에는 하나 샀으면 하는 기색이 말은 못하나 나타나 보인다. 성호는 아내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산 것이 없는 까닭에 좀 미안한 생각이 났다. 여보, 당신 것도 무엇 하나 삽시다. 솔, 양말, 속옷,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사구려. 하고 눈에 닥치는 대로 물었다. 관두지요. 돈도 적은데. 하고 아내는 사양을 한다. 아, 온 김에 하나 사가지고 갑시다. 하고 승호는 앞을 서서 들어갔다. 분이 없는데요. 외빈후도 없고. 아내는 가장 실용품을 말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면 나온 김에 다 사가지고 가지. 하고 승호는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내어 5원짜리 한 장을 끄집어 내주었다.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다녔다. 이것을 다 쓰면 안 되겠지요? 하고 아내는 묻는다. 기왕에 한번 내놓은 것이라 그중에서 남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성호는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살것 있으면 다 사구려 하였다. 아내는 이것저것 자기가 긴급히 소용될 것을 골라놓고 값을 치른 뒤에 남편을 바라보며 그거 얼마 안될줄 알았더니 5원이 거진 되어요. 하고 미안한 얼굴을 보인다. 산 물건 가운데에는 성호의 넥타이와 양말까지도 들었다. 성호는 아내가 제 것보다도 성호 자신의 것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넥타이는 이것도 좋은데 그만두구려. 하고 성호는 말리었다. 이 넥타이 문제로는 평일에도 아내와 여러 번 말하여 오던 터이었다. 돈만 생기면 가게에서 감을 떠다가 만들자거니 또는 만든 것을 사자거니 하고 때묻고 헌 넥타이 멜 때마다 문제거리가 되어 오던 터이었다. 이렇게 물건을 사는 동안에 어느덧 서편 하늘에 높이 있던 해도 서편으로 훨씬 기울어졌다. 본정통의 좁은 길은 석양 햇빛과 땀 흘린 사람으로 가득 찼다. 성호 부부의 등에도 땀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허술한 기운이 들었다. 우리 무엇 좀 먹고 갑시다. 하고 성호는 말을 내었다. 먹긴 무엇을 먹어요? 그대로 집에 가서 밥이나 일찍 지어 먹지요. 하고 아내는 반대를 한다. 무엇을 먹는다는 소리에 문화는 어머니의 손을 끌며 빵을 사달라 한다. 여보, 너무 더우니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읍시다. 하고 성호는 두 말하지 않고 일본 사람의 빙수 가게로 들어갔다. 아내도 어찌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 그들은 그 가게에서 선풍기의 바람에 땀을 들이고 아이스크림에 헛장단을 친 뒤에 한 길로 다시 나왔다. 조금 앉았더니 더 피곤해요.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고 아내는 필요한 것을 말한다. 나도 퍽 피곤한데 성호는 웬셈인지 정신도 평일보다 흥분된 것도 같았고 몸에 맥이 풀린 것도 같았다. 어서 가서 밥을 또 지어야 하지. 하고 아내는 걱정하듯 또는 탄식하듯 말한다. 아내의 또 밥을 지어야지 하는 또의 의미는 이제 가서 밥을 어떻게 짓나 걱정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이 그대로 내보인 것이었다. 밥을 지어야지 하는 또의 의미는 이제 가서 밥을 어떻게 짓나 걱정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이 그대로 내보인 것이었다. 여보, 오늘은 기왕에 늦었으니 어디든지 가서 간단하게 양식이라도 좀사 먹고 밥 짓는 건 그만두게. 하고 성호는 아내의 의견을 물었다. 비싼 것을 사 먹어서 뭘 해요? 귀찮지만
고기나 좀 사가지고 가서 구워 먹지요. 하고 아내는 반대를 한다. 이따금 가다 양식 같은 것도 먹어보지 그래. 돈이 들어 걱정이지요. 어째 그런 돈을 아낀다고 더 잘 살려고요. 갑시다. 하고 성호는 다시 앞을 서서 황금성으로 내려와 조촐한 에일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성호 세 식구는 저녁을 마친 뒤에 레스토랑을 나와 한길로 걸었다. 해는 벌써 저물었다. 온종일 더위에 부대낀 사람들의 그림자가 낮보다도 큰 한길에 훨씬 많았다. 그러나 더운 볕에 단 한길에는 아직까지도 더운 김이 식지 않았다. 거리로 새어나오는 각 상점 전등불은 더욱 더워 보였다. 오, 그들이 이리로 저리로 산보를 하고 천천히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벌써 밤 10시가 가까웠다. 집에 들어와서 의복을 갈아입고 방문을 훨씬 열어놓고 서늘한 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무난히는 한길에서부터 잠이 와서 칭칭대었다. 할 수 없이 성호는 양복 소고리를 벗어 아내에게 들리고 어린 것을 업었다. 그럼질이 익숙지 못한 데다 잠든 어린아이와 허리와 고개가 제 멋대로 놀아 근덜렁거리었다. 도저히 업고만 갈 수 없다. 그는 할 수 없이 아내에게 다시 어린아이를 업히고 돌아왔다. 아내는 이와 같이 아기까지 업히고 온 까닭에 더없이 피곤하여 보였다. 아내는 땀난 몸을 냉수에 수건을 빨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며 이제야 정신이 납니다. 당신도 몸을 좀 닦으시지요. 하고 권한다. 그렇게 해볼까? 몸이 끈끈해 견딜 수가 없는 걸. 하고 성호도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통 옆에 가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에 수건을 빨아 닦으려 하였다. 아내는 방 안에 모기장을 치고 무난히를 그 안에다 뉘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오더니 제가 잘 씻어드릴게요. 하고 수건을 성호의 손에서 뺏으려 한다. 그만두구려. 다 씻었으니까. 하고 성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방으로 들어왔다. 더위도 어지간히 물러갔고 또한 물로 닦은 까닭에 온몸이 피로를 잊을 만큼 정신에 상쾌한 맛이 났다. 그러나 몸이 가뿐하기는 하면서도 역시 전신이 씩씩한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호도 모기장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모기장 안은 얼마만큼 더운 듯 하였다. 그러나 못 견딜 더위는 아니었다. 아내는 부엌으로 겹방으로 한참 찾아다니다가 그날 사가지고 온 물건을 전등 앞에서 일일이 풀어 검사한 뒤에 넣을 곳에다 넣고 전등을 끄고 모기장 안으로 들어와 남편과 아들 사이에 누웠다. 바깥에서는 동네 애들이 장난치고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더위를 피하여 집안 여러 곳으로 나온 동네 사람의 수군대는 소리도 들리었다. 성호는 잠이 올 듯하고도 잘 오지 않았다. 퍽 피곤하지? 돈 쓰고 몸 고달프고? 하고 성호는 입을 떼었다. 아주 맥이 탁 풀리는걸요. 무난히도 꽤 고난 모양이에요. 하고 손으로 무난의 뺨을 쓰다듬어준다. 내 양복서구리한 포켓에 돈이 들었으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거든 동네 외상값 같은 것은 미리 갖다 주구려. 하고 성호는 내일 아침 일을 부탁하였다. 오늘 와서 욕을 아마 산더미같이 했겠지요? 하고 아내는 욕먹은 것이 안 된 것처럼 말한다. 물론 했겠지. 참으로 창피해요. 그래도 돈만 주면 오늘 한 욕은 잊어버린 듯이 다시 굽실굽실 하겠지. 사람이 욕 안 먹고 한 세상 살아갈 수 어찌 있겠소? 하고 성호는 하품을 속으로 가만히 하였다. 욕도 먹을 때 먹어야지요. 외상값 안 주고 먹는 것은 좀 안 됐어요. 안 되게 안 되었지. 참으로 이런 살림은 귀찮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수 있어? 아, 이런 월급 생활 말고 어떻게 달리 살 도리가 없을까요? 더구나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데 날마다 졸려서 못 살겠어요. 마음을 하루라도 편히 먹고 살 수 없을까요? 하고 아내는 잘 나오지 않는 월급에
분매어 싸는 것을 원망하듯 말했다. 글쎄, 지금 형편으로는 별 도리 없어요. 글줄이야 썬데야 그것으로는 한 달 집세도 못 되고 또는 자본 없어서 장사도 할 수 없고 자본이 있다고 해도 장사치로 나설 천성을 타지 못했고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테러리스트나 니얼리스트 같은 행동은 마음이 약해서 할 수 없고 결국 월급쟁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린 것 배나 안 골리도록 해보는 수밖에 뭐 별 도리가 없겠지요. 하고 한참 동안 숨도 쉬지 않고 대본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성호도 얼마만큼 흥분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도 많아요. 하고 아내는 한숨을 내쉰다. 별 수 없겠지. 이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는 무던한 포기라고 뱃속을 좀 편하게 먹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지. 글쎄요. 하고 아내는 시원치 못한 대답을 한다. 성호의 눈에는 월급 받는 때의 사기의 광경, 그것을 받아가지고 조선은행 앞으로 다름질을 하는 광경, 모든 것이 다시 어떠한 환영처럼 전개되었다. 어떠한 딴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지금 누워서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돌아다니던 사람과는 딴 사람 같은 느낌이 있다. 아내도 무엇인지 생각하는 듯 하였다. 다만 무난히만 고운한 잠이 들어 가끔 잠짓을 할 뿐이었다. 어두운 가운데에 두 호는 활개를 치고 뛰놀았다.